아, 제가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승진하기 원하지 않았군요. 제 무의식이 승진을 받아들이지 못했군요. 라고 딱 알아차림이 오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현실의 괴로움이 다 떨어져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영채마을에서 헤라님 제자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김용춘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세 가지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그 마음 공부의 첫 번째 명제는 마음은 항상 마음이 먼저다.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 무의식의 현현이다.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. 이렇게 저희가 배우는데 딱 성실에 닥치면 이 명제를 까먹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창말 스텝으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. 자기만. 자기 동기들은 다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자기만 이번에 승진이 안된 거예요. 그게 너무 많이 올라오셨어요. 열등감도 올라오고 막 아내한테 말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동료들하고 뭐 동기 모임 있잖아요. 술 한잔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괜한 자격지심이 올라오시더래요. 그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? 내가 그렇다고 뭐 일을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왜 나만 승진에 미끄러졌을까? 이게 너무 괴로우셔서 이렇게 영채마을에 수행하러 오셨는데 그분과 같이 한번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이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같이 찾아갔어요. 근데 이분이 쭉 찾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장남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이분한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만약에 우리한테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네가 동생들 책임져라. 네가 장남이지. 네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. 너는 집안의 기둥이다. 그래서 늘 나는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사셨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딱 부장이 되면 한 부서를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. 책임자가 돼요. 과장까지는 어떻게 됐어. 근데 부장에 대해서 한 부서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두려움이 올라왔던 거예요. 조그만 잘못돼도 다너 때문이지. 네가 똑바로 부서를 관리 못해서 그래. 이렇게 비난받을 것 같고 책임 못 질까 봐 두려움이 너무 올라왔는데 장남으로 사시다 보니까 평생 이 마음을 한 번도 이해를 안 해주신 거예요. 나는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돼. 이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요.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해봐요. 이렇게 해서 역할극을 해봤어요. 일단 상황. 부장이 된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부장님 하세요. 제가 부하 직원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부장님 일이 이렇게 잘못됐어요. 공장에서 이렇게 클레임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?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막 두려움이 너무 올라와. 내가 어떡하지?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? 원래는 과장 때는 해결하셨던 일이래요. 근데 갑자기 내가 부서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딱 부장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위상사, 상무님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부장, 이거 어떻게 된 건가? 자네 왜, 부서를 그따구로 관리하나? 이거 해결했어야 되잖아. 이렇게 딱 질책을 하니까 바로 또 머리가 하얘져요.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역학을 하다 보니까 이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, 아, 책임 못 지겠어요. 너무 무서워요. 나 부서 관리 못 하겠어요. 아, 그냥 부장 안 할래요. 아, 그냥 과장이 편해. 아, 그냥 이대로가 편해요. 내가 왜 책임져야 돼? 힘들어. 나 책임지는 거 싫어. 이런 말씀이 입에서 나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본인이 딱 자각을 하시는 거예요. 아, 제가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승진하길 원하지 않았군요. 제 무의식이 승진을 받아들이지 못했군요. 라고 딱 알아차림이 오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현실의 괴로움이 다 떨어져. 뭐 그동안 올라왔던 자격지심, 열등감, 이런 마음들이 수용이 되면서 아 이게 내가 만든 현실이구나, 내 마음이 창조하는 현실이구나,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괴로움이 일거에 평정이 되는 경험을 하셨어요. 여러분, 이게 마음의 원리입니다. 나타나는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이 창조한다. 어떤 마음? 내가 무의식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. 예를 들면 제 동생이, 제가 쌍둥이거든요, 일란성인데 한몇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. 그 병원에 딱 진단받으러 갔는데 6개월 전 직장 그 검진을 매년 하잖아요, 직장에서. 그때는 멀쩡했거든요. 근데 6개월 뒤에 갔더니 갑자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. 그것도 스테이지 4.
사기라는 거예요. 그 말기암이잖아요.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가족들도 우리도. 무슨 이런 일이 있나. 제부도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고 모든 가족들이 두려움에 엄청 떨었죠. 그래서 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암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당시 영채마을에서 저랑 같이 수행 중이었거든요. 마음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물론 이제 항암요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마음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차 마음 공부를 하러 들어왔어요. 아예 그냥 다 접고 여기 행복스테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쭉 이제 청산하는데 도대체 이런 혈액암이라는 현실이 나한테 왜 왔을까? 왜 이런 현실이 나한테 왔을까? 그걸 먼저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무슨 마음이 이런 내 암을 만들었을까? 처음에는 걔도 부정이 단계가 오더라고요.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이 와?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왜 나만 혈액암이야?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그 두려움이 너무 올라오고 죽음의 공포가. 근데 쭉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암을 만든 마음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. 뭐냐면 그 당시 그 병이 나타날 당시에 그 굉장히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. 그 부장님이 첫 번째 되게 열등이를 무시하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무시하는 분이었대요. 그래서 본인이 과장 진급 케이스라서 나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김대리 너 이것도 맡아 이렇게 엄청 일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들어왔대요.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근데 자기 자존심에 못하겠다 말은 죽어도 하기 싫더래요. 그래 네가 여자니까 그렇지 이 말은 죽어도 듣기 싫더래요. 그래서 막 야근도 불사하고 어떻게든 그걸 시간당 해내겠다고 부장님의 그런 그 오더를 엄청 애를 쓴 거예요. 그 과정에서 못하겠다 올라오고 열등감도 올라오고 막 스트레스도 올라오고 힘들다도 올라오고 이런 열등이 마음, 약자 마음은 다 버렸대요. 보여주겠어. 내가 여자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어. 오직 이 집착으로 달린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오는 모든 열등감과 두려움을 다 내가 수치주고 버렸겠죠. 제 동생이. 그렇게 막 버티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틴 한계가 온 거예요. 그때 딱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 사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원인은 내 열등이를 공격했던 가해자 마음. 열등이 죽어도 안 될 거야. 네 앞에서 절대로 못 하겠단 말은 안 할 거야. 내가 여자라서 그거밖에 안 돼? 요 말은 죽어도 안 들을 거야. 할 수 있다는 건 보여주겠어. 너 왜 열등한 짓 해? 못 하겠다고 하지 마. 이렇게 자기를 수치줬던 가해자 마음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걸 알았대요. 그래서 그 가해자를 열심히 청산했어. 그 다음에 이제 쭉 청산하다 보니까 자기 열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그 당시에 병이더래요. 아프면 아무도 뭘 안 해. 내가 아파서 못 해. 내가 열등해서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야.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야. 이렇게 자기한테 변명을 하고 싶더래요. 병으로 암으로 이스큐즈를 하고 싶더래요. 그 순간 자기가 알았대요. 아 내가 병에 걸려서라도 내가 열등이 보기 싫었구나. 쉬고 싶었구나. 아무것도 하기 싫었구나. 그냥 가만히 애기처럼 누워서 사랑만 받고 싶었구나. 그때 자기가 알게 됐대요. 근데 그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계속 무시해. 아 쉬고 싶다. 아 그냥 집에서 그냥 남편한테 사랑만 받고 살고 싶다. 못하겠다. 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거죠. 그래서 내 열등이를 감춰줄 핑계거리가 제일 쉬운 핑계거리가 암이었던 거예요. 근데 왜 하필 혈액암이었을까? 저 그건 되게 궁금했거든요. 왜 하필 많은 병이 많잖아요.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사고 나서 뭐 누워있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라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 혈액암 사기였을까? 암 치료 받아야 되는 그 원인이 뭘까? 그걸 또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이분은 요 근래에 알게 된 거거든요. 저 영채마을에서 시족 천도제라고 천도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밀양박씨인데 그래서 밀양박씨 천도제를 참가를 했어요. 제가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. 병으로 병사하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떤 병이었느냐
전 처음에 몰랐거든요. 그래서 간에 복수차고 뭐 외할아버지가 되게 아파하셨다, 되게 힘들어하셨다, 굉장히 고통이 심했다. 제가 요런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병명은 사실 몰랐어요. 근데 딱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. 막 혜라님이 딱 합일돼서 외할아버지 마음에 대보니까 너무 아픔이 올라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 하셨대요. 근데 병에 걸렸을 때제 동생이 그때 취했던 느낌이랑 비슷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너 그때 네 동생 무슨 병이었지? 제가 이런 병이었습니다. 그거랑 같아.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가족력으로 이렇게 그 외할아버지가 혈액암이 있었던 거야. 근데 당시에 기술이 없었어요. 이게 무슨 암인지 밝혀낼 기술이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긴 세월을 굉장히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그리고 어머니도 뭐 이모님도 저희 외삼촌도 너무 힘들었대요. 왜냐면 사람이 아프면 가족한테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하잖아요. 되게 들들들 볶았나 봐요. 근데 그 혈액암이라는 아픔을 아무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. 난 걸려보지 않았으니까. 도대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가족들이 아무도 이해 안 해준 거예요. 그 당시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엄마 마음으로 저희 외할머니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죽어. 이렇게 아파하면서 가족들 괴롭힐 거면 차라리 빨리 죽어. 이제 더 이상 병 구할 돈도 없고 점점 집안은 가난해지고 어차피 희망이 없다면 빨리 죽어. 나중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병의 아픔을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준 거예요. 근데 이 아픔은, 그 조상의 아픔은 그 아픔을 이해받고 제가 반드시 그 후손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후손이 제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제 외할아버지 영가가 그림에, 제가 산 그림에, 영채 그림에 들어가셨는데 제 쌍둥이 동생한테 가고 싶다고. 동생한테 이해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. 너 알겠냐? 그 아픔을 자기는 100% 이해한다고. 자기가 항암 당시에 손만 대도 아팠대요. 바람만 불어도 아팠다고. 뼈가 온 뼈가 진짜 녹아내리는 아픔이라고. 자기는 너무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외할아버지의 이해받지 못한 병의 아픔이 온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구나. 근데 희한한 게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일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간호를 받고 계시던 분도 혈액암이셨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제 쌍둥이 여동생이 병에 걸린 거예요. 똑같은 혈액암에. 그게 저희 어머니가 병관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환자가 본인한테 인연이 된 것도 그 본인의 아버지, 저희 외할아버지 아픔 이해해주라고 그런 인연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절대 이해해주시는 고집이시거든요. 이해를 못 해드렸어. 그랬더니 그 병의 아픔이 저희 쌍둥이 동생한테 온 거예요. 이해받고 싶어서.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. 해결이 되지 않고. 그래서 제 쌍둥이 동생은 100% 이해하더라고요. 그 느낌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막 죽고 싶고 막그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들을. 그래서 여러분,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어떤 병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내 무의식 속에 그 인자가 있고 그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. 그 마음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된다. 지금 제 쌍둥이 동생은 아주 건강합니다.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. 5년간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고 얼마나 이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지 몸은 저보다 훨씬 튼튼한 것 같아요. 지금 나타난 현실은 가난이든 병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떠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뭐 승진누락이든 다내 마음이 만든다는 거. 무의식 속에 지금 현실을 창조한 내 마음의 원인을 찾아내야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영재마을!